1970년 12월, 울산 울주군의 천전리 계곡에서 거대한 각석이 발견됐다. 국보 제147호인 울주 천전리 각석. 그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선사시대 암각화였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말하면 처음으로 암각화라는 그런 분야가 개척되었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원명과 추명으로 이루어진 300여 자의 명문은 고대 신라의 비밀을 풀어줄 중요한 단서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천전리 서석의 원명과 추명은 6세기 전반 신라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신라의 비밀을 간직한 명문. 그런데 그 내용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누이를 사랑한 신라의 왕자였다. 글자나 그림이 새겨진 자연암석을 각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선 선사시대의 암각화나 각종 비석 같은 수많은 각석들이 발굴되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 울주 천전리 각석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최초로 발견된 암각화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다른 각석들과는 차별화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각석이 그림만 혹은 글씨만 새겨져 있는데 반해서 이 천전리 각석은 청동시대의 그림과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명문들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곳곳에 새겨져 있는 명문들은 그림과는 달리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됩니다. 헌데 이 명문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그 안에서 대단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누이를 사랑한 신라시대 한 남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과연 그 안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970년 12월 24일 울산 울주군 일대의 불교 유적을 조사하던 동국대학교 문명대 교수팀은 태화강 상류의 계곡에서 무언가 잔뜩 새겨져 있는 거대한 바위를 발견하게 된다. 이 40년 전에 여기에 왔을 때는 이게 이끼가 꽉 끼어가 있었고 또 흙탕물이 여기에 줄줄줄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것을 보니까 무엇인지 구별이 확실히 안 됐습니다. 예, 가령 이런 데 이런 것은 대개 아마 그 겹등근물이겠구나 이런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끼와 흙탕물을 걷어내고 드러난 것은 청동기 시대에 새겨진 암각화였다. 바위 아래쪽에는 무수한 글자들이 있었다. 마치 낙서처럼 보이는 이 글자들은 놀랍게도 고대 신라인들이 새긴 명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두 편의 글로 이루어진 300여 자의 명문이다. 먼저 새겨진 것은 원명, 나중에 새겨진 것은 추명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 아래쪽에 있는 새긴 그림들은 글자와 그림들이 많이 새겨져 있는데 이 신라 시대의 역사를 연구하는데도 없어서는 또 안 되는 그러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귀중한 역사책에는 없는 그런 자료겠구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흥분이 됐었죠.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암각화이자 청동기 시대와 신라 시대의 기록이 공존하는 유일한 유적. 그것이 바로 울주 천전리 각석이었다. 각석의 크기는 높이 2.7m, 폭 9.5m로 평평한 바위가 땅을 굽어보듯이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있는 형태다. 각석의 상단부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과 기하학적인 문양들로 가득 차 있다. 기하학적인 문양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것은 동물 그림이다. 특이한 것은 대부분의 동물이 암수 한 쌍을 이루며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그림을 새긴 것일까? 그 동심은 문양 또 그 다이아몬드 문양 이와 같은 문양들이 많이 있는데 대개 이런 문양들은 그 성을 상징합니다. 이른바 자손의 번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고 그 부족의 번영을 번영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물 문양 같은 것은 그 당시에 동물의 그 암수가 쌍을 이루는 또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역시 번영을 뜻합니다. 각석의 하단부에는 청동기 시대 암각화보다 비교적 사실적이고 세련된 그림들이 새겨져 있다. 신라 시대인 6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그려진 것들로 추정된다. 천전리 각석이 역사적 자료로서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는 이유는 선사시대의 그림과 신라시대의 기록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문의 내용과 그것을 새긴 사람들의 면면도 다채롭다. 천전리 계곡에 놀러온 귀족들이 자신이 다녀갔다는 흔적을 남기기도 했고 불공을 드리러 온 승려들의 기록도 보인다. 승려들은 기하학적인 문양과 그림이 새겨진 이 바위를 신성한 곳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다양한 명문들 가운데 수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라 화랑들의 기록이다. 문무왕의 화랑 시절 이름인 범민낭이라는 글자와 영낭이라는 화랑이 업적을 이루었다는 뜻의 명문도 보인다. 귀족과 승려 그리고 화랑들, 천전리 계곡은 신라인 중에서도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였던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화랑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뭐 신라 왕실의 핵심 세력 중의 그 일부 사람들이 왔다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경주에 돌아와가지고 왕성의 일에 퍼지게 되니까 다음에 이제 여름이라거나 또 놀러 오는 유원지처럼 이래서 점차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지역이 신성시되고 또 화랑이 특히 수련하러 다니는 거점 지역 중에 하나로 기능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 학계 알려져 있기로는 수많은 명문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각석 아래쪽 중앙에 새겨져 있는 300여 자의 원명과 추명이다. 조금 공색해지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명과 추명이라 해가지고요. 525년과 539년에 각기 새겨진 명문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쪽 부분이 이제 원명이라고 하는 앞서 새겨진 부분이고요. 이쪽이 뒤에 새겨진 추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원명과 추명이 새겨진 시기는 다르지만 그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과 이야기는 하나로 이어져 있다. 원명에 의하면 을사년, 즉 525년에 갈문왕이 놀러 왔다가 처음으로 골짜기를 보았는데 이름이 없는 곳이라 서석곡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런데 갈문왕이라는 사람은 혼자 온 것이 아니었다.
갈문 왕이 새긴 원명에는 그가 누이인 어사 최열왕과 함께 이곳에 놀러 왔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동행한 누이를 지칭하는 단어가 특이하다. 친구 우자에 누임의 자를 써서 우매라고 한 것이다. 1500년 전 천전이 계곡을 찾아온 갈문왕과 어사 취여랑,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누에게 붙여진 우매라는 표현은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 미지의 계곡에 서석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갈문왕. 천전이 계곡의 존재를 공식 확인한 최초의 신라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 이 갈문왕은 어사추여랑이라는 누이와 통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누이를 가리키는 말이 좀 특이합니다. 친구 우에, 누이매, 그러니까 우매라는 말이죠. 한자 뜻대로 풀이하면 친구이자 누이라는 뜻이 됩니다. 명문에 의하면 두 사람이 천전이 계곡을 찾아온 것은 525년 6월 18일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갈문왕이 초여름 새벽에 친구이자 누이인 여성과 함께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525년 천전이 계곡을 찾아온 오누이. 각석의 명문에는 갈문왕이 누이와 함께 이곳에 놀러 왔다고만 적혀 있다. 갈문왕이란 신라시대 왕의 혈족에게 주어지던 칭호다. 네, 갈문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버금가는 지위를 갖고 있는 인물을 지칭하는 신라시대 용어입니다. 애초에 갈문왕이 처음 생겨났을 때는 왕의 장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왕과 인척관계를 이루고 있는 주요 인물 중에서 갈문왕이 나왔습니다마는 5세기 이후에 6세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는 대체로 보면 다른 족단, 그러니까 김씨가 아닌 박씨나 석씨 다른 족단의 인물이 되는 게 아니고 왕과 아주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예컨대 형제와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붙여지는 명칭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왕의 형제에게 주어졌던 갈문왕의 칭호. 그렇다면 천전이 각석에 등장하는 갈문왕은 과연 누구였을까? 명문을 살펴본 결과 그의 이름이 사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부지 갈문왕이 명문을 새긴 것은 525년 신라 23대 왕인 버풍왕 때다. 기록에 나와 있는 버풍왕대의 갈문왕은 동생인 입종 갈문왕 뿐이다. 입종은 사부지의 뜻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신라시대 말로 서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는 한자의 설립자가 되고 남성 존칭인 부는 마루종자가 된다. 비슷한 예로는 거칠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거칠부는 거칠 황자를 써서 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자는 역시 종이라고 해서 거칠부로 황종이라고 표기한 사례가 있고요. 또 비슷한 예로 이사부의 경우도 이사부는 이사가 이제 이끼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이사부를 태종, 이끼 태자를 써서 태종이라고 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버풍왕 12년인 525년 천전이 계곡에 와서 명문을 새겼던 사부지 갈문왕. 그는 버풍왕의 동생이자 신라의 왕자인 입종 갈문왕이었다. 그렇다면 입종 갈문왕과 함께 천전이 계곡에 왔던 어사추여랑은 과연 어떤 여성이었을까? 안타깝게도 어사추여랑이라는 이름은 천전이각서를 제외한 그 어떤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하지만 왕이라는 호칭이 붙은 이름에서 그 신분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당시 또는 그 이전의 왕의 개념은 좀 다양했던 것 같아요.
제일 상층 그 지배층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름의 말미에 붙으면 그 존칭 의미로서 어떤 님이랄지 아주 높인 그 존칭의 의미로서 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호칭을 붙일 정도로 신분이 높은 여성. 더구나 갈무르 왕의 누이라면 같은 왕족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어사추 여랑을 지칭하는 우메란 과연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 버둣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남녀 간에 이렇게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메라고 하는 그 표현을 봤을 때 실제 친남매의 관계는 아닌 거고 뭐 사촌 그 남매라든지 뭐 이런 정도의 가까운 친족이면서 서로 장례를 약속하는 혼인을 약속하는 정도 사이 이런 정도의 여성에게 붙여지는 그런 당시의 호칭이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왕자였던 입종 갈문왕과 어사추 여랑은 온누이이자 연인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혈족 간의 교제나 근친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었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토대로 만든 눌지왕의 가계도다. 신라 20대 왕인 자비왕은 사촌과 결혼했고 자비왕의 누이인 조생부인도 사촌과 결혼했다. 신라에서는 이렇게 왕족과 귀족을 중심으로 근친혼이 성행했다. 김유신이 자기 조카하고 결혼했던 그런 사례들이 아주 단적인 예들이고 선덕 여왕도 사실은 그 자기 삼촌하고 결혼했던 것 같고요. 적어도 오세기부터는 확실하게 김씨족단 내에서는 종내혼의 범위에서 훨씬 더 또 가까운 근친혼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실의 근친혼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가 남매 간의 결혼이다. 왕족이었던 입종 갈문왕과 그의 누이인 어사추여랑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연인이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 왕실에서 근친혼이 성행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지난해 6월 일본 민주당의 간나오토 의원이 신임 일본 총리로 선출됐다. 공장 노동자의 아들이었던 그는 정치 가문 출신이 아닌 최초의 총리로서 큰 화제를 모았다. 간나오토 총리와 부인 노부코 여사의 관계도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이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이다. 대학 시절 노부코 여사가 간 총리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가까워졌고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토코 동시에 저도 있습니다. 오지가 이토코 동시에 결혼했습니다. 이토코 동시에? 네. 이토코 동시 또 이런 설명 시대 다 그 도이다가 다시노 하하 카타노 오토토 오지 오지도 소노 하하토 오지노 이토코 데스. 야, 본인 자체가 요ければ 문제 ないと 법적인 문제 와ないと 私は. 일본의 현행법은 직계 혈족이나 삼촌 이내의 반계 혈족에 대해서만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촌 이상의 결혼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언제부터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근친혼이 시작된 것일까? 일본 서기에는 왕을 비롯한 왕족들의 근친혼 기록이 수없이 등장한다. 일례로 일본의 30대 왕인 비다스는 스라의 이복남매를 결혼시켰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34대 일왕인 조메이다. 그는 비다스의 왕의 딸, 즉 고모와 결혼했으며 그 자손들 또한 근친혼을 통해 혈통을 이어나갔다.
今でもそうですけど、やっぱり天皇家っていうのはどちらかというと、あの地の純粋なものを守ろうっていうする気持ちが少し強いと思うんですよね。それで、例えば、その結婚するときに身分の低い女性がもしすごい美人で、あの王様が気に入っちゃって、あの結婚したとしても、身分が低い女性だったらその子供たちも身分が低い王子様になっちゃうんですよね。じゃあお母さんの身分の高い人って言ったら、だんだんだんだん身近な人になっていくわけですよ。そうすると近親婚になって、異母兄弟でも結婚してもいいよ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プロ野球セントラルリーグの読売ジャイアンツと大阪タイガーズの혈통과신분을지키기위해시작된일본왕실의근친혼풍습은최근까지도계속됐다。2차세계대전을일으킨장본인인히로히토일왕그의부인나가코왕비는사촌누이였다수천년을이어온일본왕실의근친혼풍습그것은혈통의유지뿐만아니라왕가의결속과세력을다지기위한수단이었다古くはやはり血統を保つという意味で、それはその宮中の雅楽をする人々もやはり血統の維持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し、やはりそれは血統の維持だけじゃなくて、血のつながり だけじゃなくて団結っていうんでしょうか、近い者同士の結束っていうのがやはり求められていた時代があるから、それはそれとしてあったに違いないですし。왕족이지배하던고대신라도예외는아니었다신라왕조를이끌어온박씨석씨김씨족단은건국이래400년동안치열한왕위쟁탈전을벌였다이들은서로를견제하며자신들의세력과입지를강화함으로써주도권을쥐려고했을것이다그내부의그근친혼이라고하는것은상당히그정치적의미가깃들어있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특히그김씨족단이왕위계승을세습시켜나갈때두드러지게나타난현상인데거기에는하나는김씨족단이권력을그왕위계승에대해가지고권력을배타적으로향유하기위한데하나의그목적이있었고요이런혈통만이왕위계승권을가질수있다라고하는것을명분으로내세우기위해서김씨족단이유독근친혼을하는것같아요혈통을중시하는신라지배계층에게결혼은신분과지위를결정하는관문이었다그리고그들은자신의신분을유지하거나상승시키는수단으로근친혼을택했다삼국통일의기반을다진신라의명장김유신삼국사기신라본기에는김춘추즉태종무열왕이자신의딸인지소와김유신을결혼시켰다는기록이있다김춘추는왕이되기전김유신의여동생인문유와결혼했는데그사이에서태어난딸이바로지소다김유신은조카와결혼을한것이다이로써멸망한금관가의후손이었던김유신은왕가의일원이됐고김유신과태종무열왕의정치적인결속은더욱굳건해진다두집단이정치적으로결속을하게되는거죠정치결속하면서이관계를단단한끈으로묶어두기위해서정략적혼인이라고하는게행해지게되는겁니다어느시대에관해정략적혼인이늘리행해지고있었던거죠혼인은그런수단으로많이그이용이되는거니까아그래서그긴밀한그혼인관계를맺게되는것같아요왕실의근친혼풍습은고려시대까지이어진다인천강화군의고려궁지고려궁은고려제23대임금인고종이몽골군의침입에대항하기위해강화도로천도하면서세운궁궐로지금은동헌과이방청만남아있다고종은육촌누이와결혼했는데원나라지배시기이전의고려왕실에서는
신라와 마찬가지로 근친혼이 성행했다. 4대 광종은 이복 여동생과 조카를 부인으로 맞이했고 8대 현종은 조카 2명과 결혼했다. 고려 왕실의 근친혼은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수십 건에 이른다. 신라 왕실의 근친혼이 고려 왕조에 그대로 이제 이어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왕실이 설사 달라졌다 하더라도 근친혼이라는 것 자체가 왕실의 신상 혈통을 보존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고려 왕실에서도 자신들의 그런 신상 혈통을 유지하겠다는 차원에서 근친혼을 새로 이제 실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1500년 전 천전이 바위 위에 새겨진 신라시대 온우이의 사랑과 왕실의 근친혼 풍습. 그것은 왕실의 혈통을 지킴으로써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지배계층의 전략이었다. 근친혼은 서양 왕실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여왕은 왕좌에 오르기 위해서 두 명의 남동생과 잇따라 결혼을 하기도 했죠. 권력과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던 근친혼의 풍습. 입종 갈문왕도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누이인 어사투 여랑과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를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의 로맨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곳 천전이 계곡에서 했던 약속대로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원명과 추명으로 이루어진 300여자의 명문. 먼저 새겨진 원명은 525년 입종 갈문 왕이 어사추 여랑과 함께 와서 새긴 것이다. 추명은 그로부터 14년 뒤인 539년에 새겨졌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새긴 것일까? 추명은 그 주인공이 입종 갈문 왕의 부인 지몰시해 비라고 밝히고 있다. 삼국유사 등에 보면 지소부인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소부인은 이제 한자식으로 조금 예쁘게 꾸민 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시에 신라에서 불리던 이름은 지몰시해 이렇게 신라식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부지 갈문왕의 부인이기도 하지만 버풍왕의 딸이었습니다. 버풍왕의 딸이라면 입종 갈문왕의 조카다. 천전이각색의 여주인공 어사취랑이 아닌 다른 여자와 그것도 조카와 결혼을 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 버풍왕의 자손은 딸인 지소부인이 유일하다. 후대에 세 명의 여왕이 나오지만 당시엔 남자가 왕위를 잇는 것이 원칙이었다. 버풍왕은 고민했을 것이다.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인가? 당시 버풍왕과 가장 가까운 혈육이 바로 동생인 입종 갈문왕이었다. 왕실 간의 혼인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버풍왕에게는 일단 그 친자식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도 그 자기 딸을 자기 동생에 주어서 결혼을 이렇게 시켰던 것은 왕위 계승이 자기 직계를 통해서 왕위를 계승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왕실과 신라 사회에서 입종 갈문왕의 지위는 어떤 것이었을까? 국보 제242호인 울진 봉평 신라비. 버풍왕 11년인 524년에 건립된 이 비석에는 울진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왕과 육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육부란 신라 지배계층이었던 여섯 개 정치 집단을 말한다. 그 신라에서 이제 이걸 흔히 이제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서 이 중앙 집권 체제로 넘어가는 이 과도적인 상황에서 이제 그 부채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몇 개의 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고구려도 있고 백제도 있고 신라에도 있고. 근데 신라에는 이제 부가 여섯 개입니다. 여섯 개인데 이거는 수도에 거주하는 그 여섯 개 지배자 집단을 얘기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육부는 자체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 독립된 무장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치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라 최고의 권력 집단이었던 육부. 봉평비에는 당시 회의에 참가한 육부 인사들의 이름이 서열에 따라 적혀 있다. 서열 1위는 당시 국왕이었던 모즉지 매금왕, 즉 버풍왕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는 버풍왕의 동생인 사부지 갈문왕, 즉 입종 갈문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래 보면은 당연히 이제 모적지 매금왕은 당연히 제1의 그 존재이고, 그 다음 나오는 이제 갈문왕이 그 두 번째 존재가 되는 것은 그 분명한 그 사실인 것이죠. 그 이 두 사람이 정치 운영에 봉평비로 봤을 때는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천전이 로맨스의 주인공 입종 갈문왕은 왕실의 2인자이자 왕이 계승자로서 손색이 없는 최상위 권력자였던 것이다. 결국 입종 갈문왕과 지소부인의 결혼은 단순히 삼촌과 조카의 근친혼이 아니라 일종의 정략결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왕위 계승을 위해 공주와 서열 2위의 권력자가 손을 잡은 것이다. 그리고 입종 갈문왕 입장에서도 설사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와 자기 조카인 지소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서열 순서상 상당히 높은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입종 갈문왕 입장에서도 지소부인과의 혼인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걸로 봅니다. 입종 갈문왕은 누이인 어사추열왕과 장례를 약속했다. 그러나 사랑을 앞세우기엔 왕권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나 권력에 대한 욕망이 더 컸을 것이다. 1500년 전 천전이 계곡의 사랑은 그렇게 끝났다. 버풍왕이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동생인 입종 갈문왕과 딸을 결혼시켰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혈육인 두 사람의 결혼은 버풍왕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육촌 형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지증왕의 경우를 보면 버풍왕이 친동생을 왕위 계승자로 삼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버풍왕의 동생이자 사위인 입종 갈문왕은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도 역시 천전리 각석 명문 안에 있습니다. 버풍왕 26년인 539년 입종 갈문왕의 아내 지소부인은 왕궁을 떠나 산행에 나선다. 이날 행차에는 6살 된 아들 삼맥종과 친정어머니인 버풍왕비도 동행했다. 일행이 도착한 곳은 14년 전 입종 갈문왕이 놀러왔던 천전리 계곡이었다. 이날 지소부인은 남편이 새긴 원명 옆에 추명을 새겨넣었다.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녀가 새긴 추명에서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지난 을사년 6월 18일 새벽에 사탁부의 사부지 갈문왕과 누이인 어사추열왕님이 놀러온 이후 몇 년이 흘렀다. 누이는 돌아가시고 정사년에는 왕도 돌아가시니 그 왕비인 지몰 시에비께서 그리워하다가 왕과 누이가 함께 보고 글 써놓았다는 돌을 보러 골짜기에 오셨다.
537년에 입종 갈문왕이 사망했고 그의 누이자 연인이었던 어사추여랑도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지소 부인은 남편을 추모하기 위해 이곳에 왔던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지소 부인의 친정어머니인 버풍왕비가 손자인 삼맥종을 왕위 계승자로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준비한 행차였다는 것이다. 허풍왕비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경주시 황남동의 숭희해전. 신라의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다. 이곳에 있는 신라 경순왕 전비에는 경주 김씨의 계보와 그 업적이 적혀 있다. 그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지정왕이 나옵니다. 지정왕이 11세죠. 네, 11세. 11세 지정왕이 나오고 지정왕의 아들이 상욱상이나 상유상에 나오지 않는 아들이 12세죠. 12세 진종이라는 사람이 이게 등장한다는 거죠. 조선시대인 1814년에 세워진 경순왕 전비. 진종에 대한 기록은 이 비석이 전부다. 과연 이 기록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에 또 사당, 마늘성의 사당이, 경순왕의 사당이 있었던 게 분명하고, 그게 제사를 경주김씨들이 계속 진행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보는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끊이지 않고 기억됐으리라고 기억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확신은 고정은 있어야 되겠지만 결코 이 기록을 무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종이 실존했다면 그 역시 입종 갈문왕과 마찬가지로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 후보였을 것이다. 더구나 입종 갈문왕이 사망한 뒤라면 그의 입지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버풍왕의 입장에서 보면 손자인 삼맥종보다는 동생이 더 가까운 혈족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서 버풍왕비의 고민이 생긴다. 입종 갈문왕이 사망했을 때 아들인 삼맥종의 나이는 겨우 4살. 왕이 되기엔 너무 어렸다. 자칫하면 자신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시동생이 왕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에서 버풍왕비는 천전이 계곡 행차를 감행했던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행렬은 이 버풍왕비가 자신의 피가 섞인 외손자 삼맥종을 왕위에 올리기 위한 어떤 거대한 어떤 치밀한 정치적인 연출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행렬에는 백관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백관이 없이는 조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의 원리는 서열입니다. 이러한 의례의 과정에서 그들은 신하로서의 어떤 자리를 매김하게 되고 또 한편 백성들도 삼맥종이 왕실 구성으로서 어리지만 어젯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화려하고 왕위 계승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선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539년에 있었던 버풍왕비의 천전이 계곡 행차는 손자인 삼맥종을 왕위 계승자로 만들기 위한 사전 보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7월 버풍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즉위한다. 그가 바로 신라 24대 진흥왕으로 입종 갈문왕과 지소 부인의 아들인 삼맥종이다. 입종 갈문왕은 사랑을 이루지도 왕이 되지도 못했지만 그 아들은 삼국 통일 이전까지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한 신라의 왕이 되었다. 천전이 서석의 원명과 추명은 6세기 전반 신라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실 내부의 근친혼의 사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6세기 전반의 신라 사회가 어떤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정치 구조 하에서 왕과 그리고 신하들 사이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그 1급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500년 전에 새겨진 천전이 각석의 명문. 그것은 신라시대 왕족의 사랑과 권력을 둘러싼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천전이 각석 명문에는 권력과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신라 왕실의 근친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갈문왕의 존재와 지배계층의 권력 구조에 이르기까지 신라시대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흔히 고대사는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실상을 파악하기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린 300여 자에 불과한 두 개의 명문을 통해서 많은 역사적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과거의 유적과 유물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